안녕 이쁜 시들, 오늘은 한겨울을 위한 수분과학 메이크업이에요. 사계절 내내 마찬가지지만 특히 겨울 피부 표현에서는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파운데이션 입자가 유수분을 빨아들이고 오히려 화장이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겨울 메이크업 전 수분감 확실히 잡는 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겔 마스크 한 장 붙인 뒤 바로 베이스 시작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셀킨 호흡팩 보여드릴게요. 건조한 피부에 간편하고도 빠르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제품이라 내 피부에 비가 온다고 해서 호흡팩이라는 별명이 있는 제품이에요. 세안 후 가볍게 미스트만 쓴 뒤에 바로 사용해요. 팩을 꺼내서 만져보면 앞면과 뒷면의 재질이 다른데요. 겔면이 얼굴에 오도록 잘 밀착시켜주세요. 브랜드에서 선물로 제품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소개하는 거 아시죠? 이 제품도 처음에 선물로 왔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면에 겉필름을 떼어주면 아주 촉촉하고 투명한 겔면이 드러나죠.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겔 마스크라서 쓰기 편하면서도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쫀쫀한 겔이라 사용할 때 살짝 피부가 당겨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촉촉한 겔이 20분 정도 지나면 얼굴에 전부 흡수가 되는데 이제 떼어주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촉촉한 겔이 피부에 다 흡수되고 지지체만 남은 거예요. 신기하죠? 물론 워시오프 팩이나 고무팩도 좋지만 번거롭잖아요. 간편하면서도 깊은 보습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겔 마스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 아주 애정하는 제품이랍니다. 많이 건조할 때에도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쫀쫀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별도의 스킨케어 없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촉촉한 쿠션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컨실러를 사용해서 기초 단계에서 잡아준 수분광을 그대로 살리도록 할게요. 흉터나 잡티, 그리고 칙칙하거나 붉은기가 있는 부위를 커버할게요. 펜슬로 자연스럽게 눈썹 그려준 뒤 베이스의 촉촉함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블러셔는 리퀴드 타입 사용할게요. 필요한 부위에 소량만 얹어준 뒤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블렌딩 해주면 돼요. 하이라이터도 습식 타입의 제품을 쓸 건데 파우더와 크림을 섞어놓은 듯한 질감의 제품이에요. 얼굴에 광을 더해야 할 부위에 손가락으로 살살 얹어줄게요. 광대 위쪽과 입술 산, 콧등 정도에 살짝 터치할게요. 자연스러운 색상이라 건강해 보이는 하이라이터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음영감에 겨울에 어울리는 약간의 펄감을 더한 섀도우 표현할 거예요. 살짝 붉은기 도는 무펄 섀도우 먼저 사용할게요. 저렴이 섀도우 중에 좋아하는 라인이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납작한 브러쉬로 바를게요. 쌍꺼풀 라인에 얹어준 뒤 위로 갈수록 옅어지도록 블렌딩해요. 언더에도 같은 브러쉬로 속눈썹 라인에 밀착해서 밑으로 갈수록 연해지도록 살짝 넓게 발라줘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진한 펄감 있는 섀도우로 눈꼬리 쪽 중심으로 살짝 터치할게요. 펄감을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살살 눌러 발라요.
섀도우 마지막으로 아까 얼굴에 썼던 하이라이터로 돌아가서 같은 색을 언더 앞머리에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뷰러를 꼼꼼히 해주는데 뷰러를 꺾어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잘근잘근 해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의 눈화장 마지막 단계, 마스카라로 눈매를 또렷이 잡아줄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마스카라는 뿌리에만 집중해서 바른다는 느낌으로 여러 겹 쌓아주세요. 그리고 솔 끝부분 사용해서 눈 앞머리와 꼬리 쪽도 꼼꼼히 발라줘요. 자세한 팁은 마스카라 비디오 참조하시면 되고 언더 속눈썹도 항상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피부 표현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립 컬러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메이크업 전에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어서 코 주변까지도 화장이 뜨지 않고 잘 먹은 게 보이실 거예요. 겨울 메이크업엔 역시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요즘 호흡팩 잘 쓰고 있듯이 여러분도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이번에 사용한 요 셀킨 호흡팩은 지금 셀킨 홈페이지 리뉴얼 이벤트로 두 개 무료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물론 잘 쓰고 있지만 제가 쓴다고 무조건 따라 사기보단 언제나 테스트 먼저 해보세요. 블로그와 인스타에서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룩,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거 아시죠? 구독하고 같이 예뻐져요. 안녕.